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 컴퓨터가 완전 메롱 상태예요. 얘가 왜 자꾸 한쪽 화면이 혼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띠르링 띠르링 거려서 제가 요 밑에 있는 거다 확인을 했거든요, 선을요. 근데 얘가 자꾸 띠르링 띠르링만 거리고 그러고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서 제가 이것저것 엄청난 컴맹까지는. 어딨어 얘? 얘왜 없어? 얘 누구지? 마우스를 또 인식을 못하나 봐요. 아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을 줄 알지. 내가 무선이 아닌 무선으로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인가? 혹시? 마우스의 문제인가? 아, USB 옵티컬 마우스. 됐어, 됐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안녕. 이렇게라도 인사해야지, 모두. 방송하면서 아보카도랑 이거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그 지금 잠깐만요. 컴퓨터가 껐다 켜졌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 괜찮나? 나 오늘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방송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아까운데. 내 얼굴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어? 아, 마우스였나? 여태까지 따르랑 따르랑 거리던 게 얘가 배터리가 없었나? 뭐 이걸로 하면 되잖아. 아, 키보드가 안 써진다. 아, 키보드가 안 써져 이러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지? 뭐를 고쳐야 되지? 잠깐만 여러분, 지금 키보드랑 얘랑 연결이 된 거라 가지고 지금 하나 빼좀 잠깐만요.